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의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으로 예외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1%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번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이후로 우리 증시의 반도체주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발언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소매업체이죠.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 측에서는 월마트가 친환경 이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발언을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관련된 증시의 흐름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이 경제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또 오늘 유럽에서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된 한국의 라면에 대해서 수입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증시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에서는 맥도날드의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 간밤에 또 에버코어 측에서는 맥도날드와 같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를 지금 선택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으니까요. 관련된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의 CEO의 회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5G 주파수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논의가 끝난 이후에 또 5G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실적 발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시젠, 일동홀딩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요. 관련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